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첫날인 30일, 서울 북한산 자락의 한 식당에서 등산객들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은평구 진관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하고 있으며 식당 종업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는 산악회 일행으로 보이는 이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근처 계곡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감염이 우려됐다고 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손님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상황을 관할 구청인 은평구청 위생과로 인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에서 등산객 등 손님 5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이고 실내에서 50인 이상이 별도의 행사를 연 것은 아니기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형사 입건할 사안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수도권 온라인 산악회와 연결된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산세가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의 손님과 그 친척 및 확진자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지는 등 지난 5일 이후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67에서 171번으로 각각 분류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지난 9일 현재 최소 10명의 확진자가 연결된 것으로 전해진 수도권 온라인 산악회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관련 산악회와 연결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만 최소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68에서 169번 등 2명의 확진자는 모두 20대로 석수일동에 거주합니다. 공포 141번 확진자 B씨는 수도권 온라인을 통해 만난 과천 19번 확진자 등 4명과 지난 1일 공포 중심 상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이들 5명 모두가 4에서 6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날 확진된 167, 170, 171번 확진자 3명은 이 선행과 연결돼 발생한 확진자 10명 중 일부가 방문한 안양시 석수동 소재 LA호프를 지난달 29일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